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영훈 하이투자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좀 비기 큽니다. 여러 이벤트들이 모두 몰려있는 한 주인데 일단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내일 열리는 BOJ 회의 그리고 그 다음날 FOMC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미국 측은 뭐 금리 동결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일본 쪽에서는 좀 월가에서도 의견이 많이 나뉘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먼저 미국 얘기를 좀 먼저 하면요. 네. 지금 현재는 미국은 연말까지 해서 3회 인하를 지금 일단 예상하는 쪽이 많아졌고 네. 첫 스타트를 9월, 그다음에 이제 11월, 12월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일부에서는 지금 7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 윌리엄 더들리인가요? 저기 뉴욕 연준 총재였던 분 같은 경우도 당장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네. 그게 이제 실업률 자체가 3.4에서 지금 4.1까지 올라왔고 이게 추세를 형성을 하게 되면 이 등락을 하는 게 아니라 실업률 같은 경우는 일종의 트렌드처럼 이제 움직여버리는 패턴이 있기 때문에 네. 확인이 되면은 최대한 빨리 인하를 하는 게 좋다라는 측면에서 얘기했고요. 어저께도 좀 그런 뉘앙스의 또 이제 이야기들이 좀 나왔던 데다가 네. 닉 티밀하우스 같은 경우도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간에 좀 구체화 시켜야 된다는 얘기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미국은 금리 동결을 할 것 같기는 한데 네.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컨센이 지금 3회인데 과연 연준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시선 눈높이를 좀 맞춰야 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적어도 9월 금리 인하에 대해서 확실한 시그널을 줘야 될 필요가 있다. 만약에 그게 안 나오게 되면 좀 시장이 좀 혼란스러워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네. 그리고 이제 발표하고 난 다음에 실업률하고 이런 것들이 또 나오잖아요. 또 졸추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뒤에 연준의 어떤 만약에 금리 인하를 하기로 했던 이제 그 확인을 시켜줬던 안 시켜줬던 간에 그 부분의 입장과 어떻게 네. 매칭이 되는지 이런 걸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일본 엔화가 굉장히 약세를 보였었잖아요. 네. 최근에 갑자기 급등을 하긴 했지만 그 약세를 보였던 이유가 사실 미국이 이제 그 유럽연합 쪽에서 금리 인하를 할 때만 해도 미국도 당연히 금리 인하 할 거야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죠. 고용이 갑자기 급격히 그 난팜 지수가 크게 올라오면서 네. 금리 인하 안 하겠는데 이렇게 되면서 달러 강세가 나와버리니까 일본 같은 경우도 사실은 미국이 금리 인하를 만약에 해주면 우리는 안 해도 괜찮지 않을까 하면서 이제 살짝 좀 루즈하게 나갔다가 얻어맞은 건데 네. 최근에 이제 엔화가 급등이 나왔던 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 최근에 이제 다시 미국이 금리 인하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된 것도 있지만 트럼프 후보가 좀 이제 대놓고 엔화하고 위안화를 때렸잖아요. 네. 원화도 그 안에 들어갈 텐데 굳이 이제 안 쓴 것 같긴 하지만 아무튼 이제 때리고 나니까 그쪽에 이제 베팅을 했던 투자자들이 네. 급하게 이제 환매수가 들어오면서 이제 올라왔던 측면이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원래는 금리 인상을 할 거라고 봤는데 네. 지금은 약간 반반.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패턴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일본이 지금 그 빚이 네. 나라 빚이 1250조 엔입니다. 이게 말이 1250조 엔이지 여기서 조금만 더 뭐 0.1만 금리가 올라가도 이제 빚을 갚아야 되는 금액이 크고 지금 현재도 지금 국채의 원금을 상환하기 위해서 지금은 이제 거의 제로 금리이기 때문에 네.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전체 재정 수입의 한 25%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 만약에 금리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일본이 그렇게 원하는 시나리오는 아니에요. 대신에 또 엔화가 또 이렇게 막 급락하라는 것도 원치 않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중간 어디에서 눈치를 볼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개입해서 또 움직임도 나오기도 했잖아요. 나왔었죠. 네. 그러니까 엔화가 급격히 악화되면은 여론이 안 좋아질 거고 왜냐하면 국민들의 삶의 질은 더 떨어질 테니까 그러니까 어느 선에서 이제 기준을 가지고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 눈치를 되게 많이 볼 거고 과거의 패턴도 그래 왔었지만 이번 역시도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싶고요. 하게 된다고 만약에 0.1이라도 금리 인상을 하게 될 경우에는 네.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그게 이제 아주 급격하게 쏠리진 않더라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많이 감기는 네. 어떤 그림이 나올 가능성은 있다. 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BOJ 그리고 페드의 통화 정책이 있는 이번 주 조금 더 글로벌 증시는 여러 큰 이벤트에 집중을 하면서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주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시장으로 좀 눈을 돌려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난주에 뉴욕 쪽에서 빅테크 관련주들이 주가가 갑자기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나쁘지 않았던 실적인 것 같았는데도 유독 좀 강하게 내렸다 이런 느낌이
느낌도 사실 받긴 했는데 그로 인해서 국내 증시도 여파가 컸잖아요. 네, 네, 네.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지난주 급락했었던 이유는 실적에 네. 대한 부분이 아니라 아, 이제 투자 사이클에 이제 의문점을 좀 제시했었죠. 아, 투자 비용이 대비해 가지고 실제로 아웃풋 매출로 연결되는 게 1%도 안 된다. 네. 이렇게 될 경우에는 과잉 투자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한 이제 이런 전망들이 나오는데 네. 해필이면 구글에서 과소 투자보단 과잉 투자가 낫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아,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해석을 좀 잘못한 게 아니라 이제 그렇지 않아도 불안한 시선으로 보고 있는데 네. 제들 오버해서 하고 있구나라는 이제 인식을 줬던 거죠. 거기다가 더해가지고 이제 최근에 계속해가지고 이제 나오는 노이즈들이 네. 엔비디아 칩만으로도 지금 현재 올해 예정되어 있던 AI 가속기 칩을 만드는데 수요가 넘는다. 수요를 넘치는 공급이 나올 수 있다. 그만큼 지금 캐펙스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네. 많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급 과잉이 나올 수도 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가지고 만약에 빅테크들이 지금 이렇게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과잉 투자했다는 것 때문에 비용 절감이라든지 비중 조절을 하게 될 경우에는 갑자기 두들겨 맞을 수 있다. 이게 이제 과거의 IT 버블 때 논리하고 비슷하거든요. 투자는 그렇게 많이 했는데 실제로 매출로 연결되는 게 없으니까 어느 순간에 잠깐만 하고 이제 딱 멈추는 순간에 이제 나락으로 떨어졌었던 네. 그런 걸 좀 우려하는 시선들이 여전히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실적은 잘 나왔는데 실적 무관하게 그렇지 않아도 좀 불안했는데 울고 싶었는데 그냥 뺨을 때린 게 아니라 그냥 주먹으로 그냥 한 대 때린 그런 상황이 됐던 거고요. 네. 근데 이제 지수를 보면은 차트를 보면은 60일선에서 다 걸쳐져 있어요. 엔비디아도 60일선에 걸쳐져 있고 나스닥도 네. 역시 60일선에 걸쳐져 있는데 네. 낙폭 과대에 따라서 거기서 일단 지지를 하려고 하는 모습인데 오늘 새벽에 지금 엔비디아가 플러스 났다가 마이너스로 지났어요. 그러니까 아직 강하게 돌지 못한다는 건 여전히 네. 시장을 불안한 시선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답을 좀 찾으려고 그러면 결국 이번 주에 있는 FOMC 금리 인하 여부 그렇죠. 아무래도 그게 좀 필요할 것 같고 네. 또 한 가지는 이번 주에 빅테크 뭐 메타, 아마존, 그다음에 뭐 애플이라든지 네. 이런 쪽의 실적이 발표가 납니다. 마이크로소프트까지. 그러면 이제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난주에도 봤지만 실적 끝나고 나서 이들의 컨퍼런스 콜을 통해 가지고 향후 네. 투자에 대한 방향성, 그다음에 이제 자기네 어떤 사업에 대한 전망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여기서 조금 더 늘어지거나 이제 횡보 아니면은 여기서 어느 정도 바닥을 찍을 네. 어떤 그림을 좀 그려질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급반등하기보다는 조금 더 늘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중기평에 걸려있는 AI 빅테크 관련주들 현재 횡보세가 더 길어질 수 있을지 추세 확인도 잘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최근에 국내 증시랑 미국 증시를 딱 놓고 봤을 때 오를 때는 약간 디커플링처럼 미국 증은 M7을 중심으로 훨씬 더 많이 올랐었고 떨어질 때만 갑자기 커플링 현상이 나오면서 낙폭 구간은 동일하게 나오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네네. 있었잖아요. 국내에 좀 M7과 같은 주도주가 부재해서 그랬을까요? 우리 대장이 바보용이 돼가지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우리 네. 대장이 아무래도 삼성전자였잖아요. 네. 네. 뭐 하이닉스도 좋기는 하지만 어찌됐든 뭐 삼성이 하면 글로벌 표준이 될 정도로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네. 기술에서 일단 밀렸고 그다음에 이제 시대의 트렌드를 제대로 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네. 실제적으로 글로벌 넘버원이라고 얘기하기는 부끄러운 상황이 되다 보니까 동네 바보형이라고 맨날 놀리던 인텔하고 같이 손잡고 제일 뒤에서 놀던 그런 패턴이 되니까 당연히 한국 증시가 좋을 리가 없죠. 좋을 리가 없었던 이유가 거기에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반도체를 제외하고 나머지 산업의 비중이 생각보다 크지는 않아요. 뭐 지금 요즘 이제 주가 한참 올라온 방산이나 조선 이런 네. 쪽도 사실 우리나라 산업 지도를 펴놓고 나서 보면은 네. 규모 물론 조선이 글로벌 5위권 안에 세 개나 있기는 한데도 불구하고 네. 마켓 사이즈로 보면은 그게 크질 않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영향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은데 네. 하반기에는 일단 뭐 달라질까요? 좋아질만 하니까 또 갑자기 빅세븐이 저러고 있잖아요. M7이. 그래서 이제 그 IT 쪽의 어떤 논쟁이 어느 정도 일단락이 돼주고 네. 그다음에 이제 삼성이 아무래도 엔비디아형 퀄테스트가 통과되느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할 수 있고요. 그래도 상반기보다는 좀 나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어쨌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그동안에는 AI 가속기 칩과 관련되어 있는 쪽에 많이 비중이 실렸다 그러면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제 온 디바이스 AI 쪽으로 어쨌든 확장을 지금 시작을 한다는 것. 애플도 사실은 이제 탑재하는 거예요. 온 디바이스 AI가 탑재가 되는 게 한 달 정도 늦춰진다고 하긴 하지만 어쨌든 탑재를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게 되면 하반기부터는 일단 레거시 칩에 대한 수요는 어쨌든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이 투자와 레거시와 관련된 투자가 생각처럼 크게 일어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게 놓고 보면은 오히려 지금 D램 같은 경우는 과거 대비해서 많이 줄어 있는 상태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HBM 쪽으로 전환을 많이 했어요. 네. 돈이 없으니까. 하이닉스도 돈이 없기 때문에 공정을 갖다 라인을 갖다가 그 D램 라인을 전환하면은 100이 들어갈 돈을 10만 집어넣으면 전환이 가능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전환을 많이 했고 뭐 마이크론도 돈 없거든요. 사실 별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를 갖다가 HBM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 D램이나 NAND 쪽이 상대적으로 투자가 좀 약했던 측면이 있다. 그리고 올라오는 어떤 그림이나 보게 될 때는 그동안에 우리가 좀 도외시했었던 레거시 네. 쪽이 살아나면서 우리가 조금 그래도 좀 목에 힘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더 힘을 내줘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 다시금 좀 느껴지는데요. 그렇다면은 그에 대한 부재로 우리가 좀 대안책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대선 리스크나 뭐 금리 인하에서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업종으로 떠오르고 있는 게 최근에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줬던 제약 바이오주가 될 것 같아요. 계속 긍정적인 시각 유지해도 될까요? 네, 뭐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올해 바이오는 23년의 바이오, 그러니까 23년 이전의 바이오하고는 다른 바이오의 장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네. 글로벌화의 원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올해 어쨌든 간에 뭐 일단은 뭐 그 다시 그 보완을 지시를 받았던 HLB도 일단 차치하더라도 네. 8월 달까지 8월 21일까지 아마 유한양행의 렉라자 리브리마트 병용 투여 결과가 FDA 최종 이제 심사 여부가 나오게 됩니다. 거기서 승인이 되게 되면은 진짜 블록버스터급 신약이 이제 네. 우리 업체가 간여가 돼서 이제 나오는 게 되는 거고 이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에는 로열티를 받겠죠. 판매 로열티를.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키트루다 네. SC제형으로 해가지고 이게 3분기 말쯤이면 얼추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 키트루다만 해도 연 글로벌 지금 현재 기준으로 마켓 사이즈가 30조가 넘습니다. 그 시장을 SC제형으로 바꾼다라는 건 의미가 굉장히 큰 게 그게 이제 정맥주사로 맞게 되면 1시간 이상 맞아야 될 것 같다. 10분이면 되거든요. 네. 또 자기가 찔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효용성이나 편의성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는 여태까지 그 먼저 개발된 SC제형들이 시장을 장악했던 패턴이나 이런 걸 놓고 봤을 땐 그것이 굉장히 커질 거고 단순히 커져서 그 회사가 돈을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회사들이 받아내는 돈을 가지고 결국 또 투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파이프라인을 확보하기 위해서 투자가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러면 신약 개발을 위해서 아주 벤처급이든 아니면 뭐 이제 시작하는 빅바이오, 그러니까 바이오팜들 이런 회사들이 타깃이 된다 그러면 네. 오히려 이제 그 회사들 입장에서는 수요를 받기가 쉽죠. 그러면 이제 연구하기도 쉬워지게 되고 제품의 어떤 기술의 그 올라오는 속도도 빨라질 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 파이프라인이 점점 더 커지게 된다고 하면은 우리나라 그 바이오 시장 자체가 저변이 좀 커지는 네. 그런 그림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또 셀트리온이 이제 진펜트라라고 해서 레미케이드 SC제형을 미국에서 신약으로 지금 승인을 받았는데 그거 역시 하반기부터 판매 시작이 되고요. 네. 서회장께서 지금 최대 한 4조까지 판매 금액 기준으로 이거는 네. 진짜로 그 정도만 팔리면 진짜 블록버스터거든요. 글로벌 신약으로서는 대단한 위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주는 어떤 파생 효과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네. 이전의 바이오학은 다를 것이다. 다만 이럴 때 올라갈 때 보면은 덩달이로 올라가는 애들이 많아요. 내용도 없이 이제 그런 것들은 좀 구분을 좀 하실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안 되신다면 ETF를 보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상황 자체가 제약바이오주에게 우호적인데 또 여기에 실제적으로 기술이나 실적까지도 가셔야 되는 원년이다. 계속 지켜보자 말씀해 주셨고 마지막으로 짧게 이것까지만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대왕고래 관련주들 오랜만에 강한 불기둥을 보여줬는데 갑자기 글로벌 메이저 석유 기업들이 참가를 한다라는 의지를 밝히면서 조금 판의 흐름이 바뀌는 듯한 그런 모습인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참 요즘 기사를 보면은요, 네. 이게 작전하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기사가 네. 좀 오버하는 경우들이 좀 많아요.
지금 석유개발공사 쪽에서 얘기한 걸 보면은 투자 설명회를 하겠다는 거였는데 네. 기사에서는 뭐 마치 걔네들이 투자를 검토하는 것처럼 그쵸. 또 나온 기사도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지금 가만히 보시면은 뭐 삼성 콜테스트 통과했다는 얘기 벌써 올해 몇 번 나왔습니까 그쵸. 기사로? 네. 그러고 나서 제가 궁금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나라 LG전자 그 사상 최고치 찍은 게 뭔지 아십니까? 뭐예요? 애플카예요. 그때 당시에 애플카 뭐 LG전자 납품한다 어쩐다 하면서 네. 약간은 좀 기사들이 다분히 좀 부추기는 기사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다. 지금은 그냥 액면 그대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투자 설명회를 개최하는 걸 검토한다라고 지금 밝힌 게 전부예요. 네. 그리고 이제 시작 단계거든요. 근데 다분히 좀 어떤 테마화를 시켜가지고 이슈메이킹에서 주가를 움직이려고 하는 목적이 있나 하는 좀 의심이 드는 경우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과대 해석은 하지 않는 걸로 여러분들도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영훈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